말씀 살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9장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4절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18절부터 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다같이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욧으로 가서 거하였더라. 혹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러되 다윗이 라마 나욧에 있다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며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거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 나욧에 있나이다. 사울이 라마 나욧으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욧에 이르기까지 행하여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도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한 시간 종을 사로잡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이 시대 언어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먼저 종의 입술에 이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잘 다름질하게 하여 주셔서 다름질한 그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오롯이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주의 백성을 이 시간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사오니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미치게 하셔서 그들이 이 한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춤추는 그러한 시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 시간 증거되는 이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 안에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천국의 맛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험한 세상에 이렇게 두셨을 때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우리를 간섭을 해오십니다. 그 간섭을 당할 때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힘든 그런 삶 속에서 또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또 하루하루 이겨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감으로 아시고 우리가 자기 백성들이 살아가는 것이 힘든 것을 아시고 그래서 또 하늘의 것으로 또 이렇게 위로하시고 소망을 그렇게 주시고자 우리를 또 부르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한 주간 동안도 한 주간 동안 이 라마 나욧이라는 이 말씀에 꼽혀가지고서 좀 속된 얘기로 지금 오늘 본문식으로 하나님 신에 지금 취해가지고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 제 심령을 너무 때려가지고서 와 이게 이런 비밀이 속에 있구나 해서 한 주간 동안 좌우지간 이 라마 나욧이라는 이 그것을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고 유튜브로 검색을 해가지고 많은 설교를 듣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부분이 아 이게 보는 이 시각들이 다르구나. 보는 시각들이 다르구나. 거의가 이제 이 라마 나욧이라는 설교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어떤 장소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석을 하는데 제가 보는 그 관점에서는 너무나 좀 미비해가지고서 그래서 과연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질 때에 이 라마 나욧이라는 이 말씀이 과연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어떻게 역사를 할지 기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염려도 되고 좌우지간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전하는 저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여러분들이 원하고 바라는 소망하는 그 은혜들을 말씀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은혜를 사모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여기에서는 은혜가 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을 마음껏 하나님의 장중에 붙잡혀가지고서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게 하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들이 배가 고파야지 목자가 그 양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을 가지죠. 양들이 밥을 먹으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으면 목자도 게을러져요. 양떼를 인도하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운 것은 하나님의 그 비밀들, 하나님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증거라고 세운 거예요. 증거라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집안의 일들을 볼 것 같으면 아브라함의 집에 충직한 종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어요. 엘리에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갈대우리에서 빼내심을 입고서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서 약속을 받을 때에 네 몸에서 난 자를 통해가지고 내가 네 후손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했을 때,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우리에서 나왔는데도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 줄 생각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찾아갔을 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주지도 않는데 뭐. 우리 집에 있는 이 엘리에셀이나 우리 가문을 그냥 이어갈 그런 후계자로 삼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니야, 아니야. 네 집의 가문을 이어갈 자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돼야 돼. 그렇게 해서 주신 것이 이삭이잖아요. 그래서 이삭이 이제 장성해가지고 장가들 때가 됐는데 아브라함이 그 이삭의 신부감을 어디로 보내느냐?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보내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 고향으로, 그 고향으로 보내가지고서 뭐하냐, 신부감을 구하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갔는데 그때 누구를 보내냐? 엘리에셀을 보내는 거예요. 엘리에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종인 그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아들의 신부감을 간택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입어가지고서 보내잖아요. 그래서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서 이삭의 신부감,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에게 나타나가지고서 그 엘리에셀을 순적하게 이삭의 그 부인이 될 그 사람에게 리브가에게 인도를 하잖아요. 인도를 하죠. 제가 여기서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그 엘리에셀은 뭐냐, 아브라함 집안의 충직한 종이에요. 충직한 종인데 그 충직한 종을 아브라함은 자기 후사로 세우려 했는데, 후계자로 세우려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후사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너 아들의 너의 후손의 후사를 세워갈 그러한 신부감을 간택하는 그런 도우미로 이렇게 세웠잖아요. 그 엘리에셀의 자리가 지금 누가 있느냐? 주의 종들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에게 주신 것은 뭐냐? 야 이놈아,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잘 간택해가지고서 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진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중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건 사도 바울도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중매쟁이가 돼가지고서 정결한 처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중매를 한다 그래요. 이게 주의 종의 자리예요. 그 주의 종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만나게 하면 돼. 그게 내 사명이에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주의 종들에게 예수의 비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비밀을 다 가지고서. 그래서 그 아들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저를 통해 가지고서 그 아들의 비밀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종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면 예수의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의 비밀.
그럼 그 예수의 비밀을 우리는 예수님도 육체로 오신 예수님 있고 부활해가지고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는 삼직의 그 예수님이 계신데 과거적 예수가 있고 현재적 예수가 있고 미래적 예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어느 시대나 함께 계시는데 역사 속에서 일을 하실 때 과거적 예수, 현재적 예수, 미래적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 과거적 예수는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여러분들에게 선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다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럼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한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 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서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일을 한단 말이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도말을 해버려가지고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사람들은 이제는 율법으로부터 채무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율법이 없어졌다 소리가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들로부터 우리는 면제를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율법을 누가 지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다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갚아야 될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가지고서 자기 신부의 빚을 탕감을 해준 거예요. 갚아준 거예요. 갚아준 거. 이러면 신부들은 그 신랑에게 뭐가 되느냐?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 빚진 자. 따릅시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을 지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빚을 줬어. 그러면 우리는 빚을 갚아야 돼.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 그래서 몸으로 때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몸을 산 거예요. 값주고 우리를 산 거예요. 아멘? 네. 이제부터는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값주고 우리를 사면 우리는 이제부터 누구 것이에요?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것으로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의 것으로 존재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서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현재 우리 안에서 뭘 하느냐?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삼직이 선지자가 있고 제사장이 있고 왕직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선지자직은 과거적인 거예요. 육체로 오셔서 담당하신 것이고. 선지자는 백성들이 죄를 고발하고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현재 사역을 하는데 그것이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걸 절기를 따질 것 같으면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봄절기, 유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 들어가시고 초실절에 부활로 살아나신 거. 이건 예수님의 봄절기예요, 봄절기. 그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40일 만에 이 땅에 오시잖아요. 다시 이렇게 오시잖아요. 예, 이쪽 와가지고서 예, 오셔가지고 이제 자기 백성들 속에서 뭐 하느냐. 이제 넉 달 농사를 짓는 거예요. 넉 달 농사.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오신 그때가 우리는 뭐냐. 예, 오순절이라 그러는데 칠칠절이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이때부터 넉 달 농사 기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름절기라 그래요. 그럼 그 여름절기가 예수님의 뭐를 하느냐.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를 앞세워가지고 아버지 앞에 우리를 변호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일을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어도 이 몸뚱이는 죄 아래서 이 죄의 소욕을 이기지를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예, 우리는 그 여전히 뭐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분을 대언자라 그런다. 대언자. 요한일서 2장 1절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대언자 되셔가지고 계속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서 우리의 죄를 참 이렇게 뭡니까? 탕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비유를 줘. 이게 제사장 역할이죠. 제사장 역할. 그 다음에 넉 달 농사 기간은 농사를 짓고 날 것 같으면 추수할 때가 돼요. 추수할 때가. 가을겨울이 되면 추수를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시는 거예요. 나팔절에 재림을 하셔가지고서 그러면 이 땅에 자기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았던 자기 백성들이 넉 달 동안 농사를 짓는 것이 농사를 다 지어가지고서 충실한 열매들이 되잖아요. 이게 곧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신부 교육을 받는 거예요. 신부 교육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 신부로 잘 이렇게 양성이 되면은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데리러 오시는 거예요. 데리러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나라로 모시고 가가지고서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뭐냐?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겐 또 신부가 되시고, 신랑이 되시고, 그런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미래적 사역이지. 그럼 지금 현재적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미래적 예수를 소망하게 돼 있어요. 과거는 현재를 주어진, 위해서 주어진 것이고, 현재는 미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이 과거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돼요. 그걸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소망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드는, 그 예수를 소망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성령의 감동을 입혀가지고서 누구를 증거하게 하느냐? 다시 오실 그 예수를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 일곱 교회에다가 주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서 그 사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서 증거되는 말씀인데, 이 성령의 감동으로 증거되는 말씀을 누구를 증거하느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랑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신부에게서 우리는 모두가 뭐냐? 이스라엘의 그저저 유대인들의 그런 결혼 풍습을 볼것 같으면은 약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정혼을 해요. 그게 약혼을 하고 나서 일정 기간 동안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서 뭘 하느냐? 결혼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신 것은 우리에게 약혼하러 온 거예요. 약혼하러. 그럼 약혼한 사람은 이제부터는 뭐냐?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약혼을 그 사실혼과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약혼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진짜 결혼한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약혼하고서 바로 결혼하지 않는 것은 약혼하고 결혼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는 무엇을 받느냐? 신부 수업을 받는 거예요. 신부 수업을.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옛것은 다 제해버리고 이제 새것으로 채우는데, 율법은 제해버리고 은혜로서 우리를 채워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부터 부르심을 입은, 교회로 부르심을 입을 것 같으면 교회 안에서 계속해서 천국의 원리를 여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거 은혜라니까, 은혜. 아멘? 제가 왜 인트로를 이렇게 하느냐? 오늘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사람을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를 대신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 서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그두 모습을 알아야 돼. 하나님의 공의성을 알아야 되는데, 법의 하나님이 있고 은혜의 하나님이 있어요. 법의 하나님이 있고 은혜의 하나님이 있어요. 법의 하나님은 법대로 죽이는 거예요. 죄인을 법대로 죽이는 거, 이게 하나님 심판성이에요. 근데 은혜의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로서 죄인을 용서해주고 살려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근거로 해서 살려주느냐? 그 아들의 피 흘리심으로 근거로 해가지고 살려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살려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왕은 두 왕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성을 보여주는 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공의성을 보여주는 왕으로서 사울이 있는 거예요. 사울이. 그 사울은 하나님의 법대로 집행을 해가지고 사울은 버림을 받는 거예요. 법대로. 근데 다윗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두 왕인데, 사울은 하나님의 공의성 중에서 뭐를 보여주는 것이다? 법을 보여주는 것이고. 벌줄자에게 벌주고 상줄자에게 상주는 하나님의 공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또 다른 하나님의 그 공의 속에 이면에는 뭐가 있냐? 법의 반대는 뭐예요? 은혜지요. 은혜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장 볼품없는 사람인데 왕될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왕을 삼은 거예요. 그럼 다윗을 통해서 뭐를 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성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의 외적 조건을 보면 절대 안 돼요. 그럼 다 넘어져. 외적 조건을 보고서 저기 왕될 자격이 있냐 없냐 따지는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뭐 있느냐? 하나님의 공의를 따질 것 같은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 뭘 보느냐? 비루한 바 다윗이지만은 그러한 그 다윗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목사를 볼 때 그걸 보셔야 돼요. 그 목사의 외적 조건을 보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목사를 외적 조건을 보고 학벌을 보고 뭐를 보고서 여러분들 따를 것 같으면 그 사람 지금 사울 계열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볼 것 같으면 자꾸만 외적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 비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은혜의 관점으로 여러분들 봤을 때, 아, 하나님께서 저런 분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 비밀들을 증거를 해주는구나. 그럴 것 같으면은, 목사는 못 났지만은, 목사를 통해서 증거되는 그 하나님의 은혜성을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 계열이에요, 다윗 계열. 아멘? 예. 그러니까, 사울과 다윗을 이렇게 비교를 할 것 같으면은, 그러니까 사울은 뭐냐면은, 계속해서 뭐냐면, 사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사람 눈치를. 사람 눈치를 보게 될 것 같으면 결국은 뭐냐?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을 뭐라 그러냐?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인본주의. 그 사울은 뭐냐? 사람들 때문에 뭐를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아말렉 전쟁을 하고 나가지고서 사울에게 그러잖아요. 사울에게 아말렉은 씨도 말리지 말고 짐승까지 다 죽이라 그랬는데, 남녀노소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사울은 그 사무엘의 말을 어기고 뭐 하느냐, 좋은 것들은 남겨놔가지고서. 그럴 때 사무엘이 와가지고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나요. 그럼 이것이 뭐냐,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한 모습인데,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일들을 해버려요. 무엇을 위해서? 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게 구약의 율법의 역할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가지고 정확하게 이걸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뭐라 그러냐?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못 만나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기 전에 하나님이 뭐를 보내주느냐? 율법을 보내주는 거예요. 율법을. 그럼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곧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율법을 뭐한 것이냐? 버린 것이 되어버리죠. 율법을 버리면 누구도 못 만나요? 예수도 못 만나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하든지 3살짜리, 4살짜리 이렇게 제가 지금 쉽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통해 가지고서 그 두 부분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 교차해서 보여주고 있어. 그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사울은 자꾸만 뭐냐, 사람을 의식하는 거야. 사람을 의식을. 여러분도 마찬가지 신앙생활을 사람을 의식하고 하게 될 것 같으면은 계속해서 뭐냐, 하나님의 뜻을 잠깐 저버려 버리대요. 하나님 뜻을 저버린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신앙이 뭐로 하느냐, 인본으로 흘러버려요. 인본으로 흘러. 그 인본으로 흐르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으로, 뜻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을 핍박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누구를 의식하고 살았느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어요.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윗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칭송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전쟁을 하고 돌아왔을 때 뭐라 그래요? 사울은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죠. 그럼 다윗이 만만으로, 그 여인들이 만만으로 돌렸다고 해서 다윗이 교만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니까. 그 여인들의 그 다윗을 칭송하는 그 환호하는 그것에 다윗은 취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 말에 확 속이 상해버린 거예요.
왜 나는 천천이고 다윗은 만만이냐. 그러니까 속이 딱 상하니까 그 백성들의 그 환호성에 사울은 민감하니까 그러면은 지금 백성들이 다윗을 좋아하고 있으니까 그럼 이때부터 다윗은 자기의 뭐가 되느냐? 정적이 돼버려. 저건 제거할 대상이 돼버려.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해서 뭐 하느냐?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죽이려고. 근데 다윗은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해가지고 했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왜? 다윗은 여호와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기 때문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관심이 없어. 그건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나 사울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다윗은 제거 대상이 되어버리죠. 만약에 다윗도 사람을 의식했을 것 같으면은 만만을 의지해가지고 사울을 버려버리죠. 천천을 대적해버리겠죠. 구대타를 일으키든지.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나. 그래서 사울은 뭐 하냐? 호시탐탐 뭐 하냐? 다윗을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그러죠. 죽이려고 그래요. 그럼 지난 시간에 다윗이, 사울이 집에 있다가 다윗을 보고 나가지고 갑자기 하나님이 들린 그 악신이 들어가지고서 다윗을 어떻게 할래요? 창을 던져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벽에 박으려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도망을 쳐버렸어. 그 도망쳐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 오늘 본문 내용이 라마 나욧이라는 곳에 갔어. 라마 나욧이. 자, 이제부터 중요한데 잘 들으세요. 라마 나욧이라는 곳은 어디냐? 라마라는 곳은 뭐라고 그러냐? 여기를 높은 곳이라고 그래요. 높은 곳. 나욧은 뭐냐? 거주지 뜻이에요. 거주지. 이걸 합성을 하면 뭐가 되느냐? 높은 곳에 있는 집이라는 얘기예요. 높은 곳에 있는 집. 여기 높다 이런 얘기는 저 산꼭대기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물론 그게 의미적으로는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높은 곳이 맞아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에서 높은 곳에 있는 집이 뭐예요?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 나라를 말하죠.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가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이 땅에서 버려짐을 당한 자들이 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창을 던져 가지고 벽에 박을 했다 이 얘기는 다윗은 죽은 거예요. 다윗은 죽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영적 의미로 봤을 때. 그러면 예수를 믿다고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지. 천국이지. 맞습니까? 잘 보세요. 사무엘이 이 라마가 어디 곳이냐? 어디냐면은 사무엘의 고향이에요. 사무엘의 고향이고 사무엘이 죽었던 무덤이 있는 곳이에요. 그 자리가 라마가. 그럼 사무엘의 사역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사역을 하면서 초기 사역에 뭘 했느냐? 왕들 세우는 사역을 했어요. 왕을 세우는 사역을 했어요. 왕을 세우고 나서 사무엘은 이제 자기 할 일이 다 끝나버렸기 때문에 은퇴를 해버려. 은퇴를 해서 가가지고 산 곳이 라마예요. 그 라마에 가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나욧이라는 곳에 가가지고서 선지 학교를 세워요. 선지자들이 거하는 학교를 세워. 이 집이, 선지자들이 거하는 집이 세워서. 집이 세워져요. 그럼 잘 보세요. 사무엘이 사역 초기에 하던 것들을 왕들을 세우는 것이고 사무엘이 은퇴를 했다는 얘기는 사무엘이 죽었다 이 소리와 같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죽고 나서 지금 간 곳이 어디냐? 라마 나욧이라니까. 그게 높은 곳에 있는 집으로 간 거예요. 요걸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조인을 시킵니다. 예수님에게 조인을 시킨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사무엘과 같은 역할을 한 거예요.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일들을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인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우리를 세운 건 왕을 세운 거예요. 분봉왕들을 세운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놓은 거. 그 왕은 뭐 하느냐? 나라를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몰고 왔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자로 서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서 있어야 돼.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 원래 우리에게 우리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일곱 귀신들이 있었지요.
여기가 죄인의 가나안 칠족족들이 있었잖아. 가나안 칠족족들이 살고 있었잖아, 이게. 그럼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 아래에 있는 가나안 칠족들을 죽이는 일들 하죠. 이거를 없애는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주는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이 안에 실제 통치자를 해야 된다. 내가 나를 통치를 해야 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몰고 왔잖아요. 그럼 여기가 하나님 나라를 같으면 내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돼서 뭐를 해야 되냐? 나를 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예.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셔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초림으로 오셔서 그 일을 하셨다니까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은퇴를 해서 죽으시고 뭐 했어요? 부활해서 어디를 가셨어요? 예수님이 가신 나라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어디 있어요? 높은 데 있어요? 낮은 데 있어요? 높은 곳에 있죠. 지금 이게 이러면 뭔가 매칭이 되죠.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뭐 했다 그랬어요? 죽임 당했다 그랬어요. 창으로 찔러서 이게 안 죽었을 안 다윗이면 죽었을 것 같으면 다윗이 길대기가 없지. 근데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울에게 죽임 당한 다윗이고 그 다음에 도망간 다윗은 살아난 다윗인 거예요. 그 살아난 다윗이 가서 사는 곳이 어디냐? 사무엘이 만들어 놓은 그 집에 가서 사는 곳이니까 그 집에 사무엘이 만들어 놓은 집이. 그럼 사무엘은 뭐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것 같으면은 사무엘도 사역 초기가 사역 후기 은퇴 후에 있잖아. 은퇴 후에 뭐 하느냐? 라마 나요새 가가지고서 집을 지어가지고 선자들이 모이는 곳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 가서 훈련 그 선자들 저 양육을 하고 그랬다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고 가셨어요. 높은 곳에 가셨어요. 높은 곳에 가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볼 것 같으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응?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뭐 한다, 뭐 하러 간다 그래요.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 그랬잖아. 처소를. 맞습니까? 은퇴한 사무엘이 어디 갔어요? 라마 나요새 가서 뭐 했어요? 처소를 예배했지, 처소를. 이해됩니까? 그럼 그 처소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에요. 그걸 천국과 똑같은 곳이에요. 이제 조금 있어 살펴보면은, 아하,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해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사무엘과 이 예수님과 이것을 딱 이렇게 매칭을 해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예수 이야기다. 아멘? 그것이 지명이든 인물이든 다 예수님과 딱 이렇게 스크래치를 해보시라고. 이렇게 딱 이렇게 오버랩을 할 것 같으면 그게 해석이 돼버려. 해석이 돼버려. 제가 한 주간 동안 이 라마 요새 돼가지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 전부 다 어디 어떤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라마 나요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그걸 교훈적으로는 내가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해요.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라니까. 이 말이 갖고 있는 의미가. 우리는 본질을 알고서 그것을 내게 적용시키는 건 괜찮은데 본질도 모르면서 적용하는 것은 이건 아전 인수가 돼버려요. 지금 이 말을 알겠어요? 그럼 사무엘이 타락한 엘리 제사장의 그 타락된 그 사사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왕정시대를 연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타락된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을 다 빼내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연 것과 똑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사무엘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과 똑같이 매칭해서 보란 말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그 매칭해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지역이든 인물이든 예수님의 사건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보란 말이죠. 그래야 이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과거의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이야기가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 이야기로.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데 하나님 나라 계신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서 뭐 하느냐. 이제 자기 백성들 속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오셨잖아요. 오셔가지고서. 그럼 성령이 이 속에 임한 사람들은 뭐가 되느냐.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럼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이 사람은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새 사람이죠. 옛 사람은 어디에 소속이고? 땅에 소속이고. 낮은 땅에 소속이고. 새 사람은 어디에 소속이고? 위에 소속이고. 맞습니까? 요렇게 될 같으면은 라마 나욧이 어디에 임했느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라마 나욧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줬어. 그러면 여기가 라마 나욧이 돼야 돼. 여기에. 그럼 라마 나욧은 뭐 하는 곳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이 다윗이 도망간 걸 알았어. 그래서 부하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사울이 어디로 도망갔노? 그렇게 하니까 그 부하들이 저 라마에 있는 라마 나욧에 갔는 도망갔는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사울은 도망갔는 걸 가만둔다. 끝까지 추적해서 잡고 싶어 한다. 잡고 싶어 하죠. 그래가지고 뭐 하느냐. 군사들을 보내는 거예요. 일개 소대를 보내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달 잡아라. 그래서 일개 소대가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라마 나욧에 갔는데 그런데 집단 체면이 걸려버리는 거예요. 가가지고서 집단 체면이 걸려가지고서 뭐하냐. 다윗을 잡으러 간 놈들이 뭐하냐. 거기 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 오늘 여기서는 예언이라 그러는데 이걸 찬송해, 찬송. 가가지고 전부 다 자기들이 뭐하러 간지를 몰라. 가가지고서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고 있어. 무리들이 찬양을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찬양을 하다 다시 다윗이 사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니 왜 안 잡아왔는데? 갔더니깐요, 우리가 가가지고서 하나님의 찬양만 잔뜩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불타고 나가지고 이 새끼들이 뭐 이런 놈 있어. 그 다음 이중대 가봐. 이제 니들이 가봐. 이중대가 갔는데, 이 소대가 갔는데 얘들도 똑같이 그러는 게 가가지고 또 가가지고 다윗을 잡을 생각을 하지 않고 가가지고 막 그냥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얘들도 또 돌려보냈어. 왔어. 근데 사울이, 이놈들도 똑같이 돼버렸네, 이게. 니 왜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마지막 삼중대를 보냈어. 삼소대를 보냈어, 삼소대를. 삼소대를 보냈는데 얘들도 똑같이 그 라마나 요새 가가지고 집단 체면에 걸려가지고서 하나님 찬양만 하고 열심히 찬송 부르고 온 거야, 지금 와가지고서. 사울이 뿔따고 나가지고서. 그럼 내가 가지. 그래서 사울이 병사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런데 사울도 거기 가서 뭐 하느냐? 헷가닥 뒤집어져가지고서. 거기서 이번에는 사울을 뭐 하느냐? 옷을 훌러덩 벗고. 아주 찬양을 해도 옷을 훌러덩 벗고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럼 잘 보세요. 지금 사울이 보낸 군사들은 다윗을 뭐 하러 갔어요? 죽이러 간 자들이죠. 그렇죠? 죽이러 갔다. 다 원수들이잖아, 원수들. 사울도 원수고, 다윗을 보고 갔던 원수고. 그렇죠? 요런 걸 잘, 요 그림을 잘 볼 것 같으면은 지금 라마 나욧이 어디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거주지라 그랬으니까 어디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천국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사야에서 그렇게 천국을 이야기를 할 때 뭐라 그래요? 천국에는 뭐라 그래요? 어린 양과 사자가 뭐 한다 그래요? 함께 놀고 어린아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얹어도 해함이 없다 그러죠? 해함이 없고 상함이 없는 곳이라 그러죠? 그럼 천국에는 원수를 죽이는 그런 것들이 성립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천국은 뭐 하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만 모인 곳이에요.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사울과 사울의 그 신하들은 다 다윗을 죽이러 갔다가 죽이지 못하고 전부 뭐 하느냐? 찬양만 하고 왔어. 찬양만 하고 왔어. 그럼 그 라마 라욧이라는 이곳이 곧 뭐와 같으냐? 죄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고 의인들이 살아가는 그 곳을 상징하는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원수들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아멘? 자, 그걸 요 그림을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현재 사역으로 딱 줌을 땡겨버립니다. 이쪽으로 땡겨버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몰고 왔어요. 우리 안에 몰고 올 것 같으면 이제부터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가 되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원수가 있어요, 없어요? 원수가 없는 곳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될 것 같으면은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그 사람이 죽어버려요. 그게 사라져버려요. 은혜를 받으면은 그 미운 사람이 미워지는 것이 아니고 그 받은 은혜가 그 사람을 뭐 하느냐? 위로하게 되고 같이 교제가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은 찬송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보세요.
라마라요시라는 곳은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라마라요시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실체가. 그 누구든지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뭐 한다? 훌러덩 보고 찬송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아멘? 누구든지 예수만 만나면 뭐 하느냐? 칼 들고 왔다 칼 버리고 같이 뭐 하냐? 더불어서 찬송하는 곳이 찬송을. 한번 그림을 이렇게 보세요. 저 높은 곳에 사무엘이 은퇴하고 갔어. 이것도 사무엘이 은퇴하고 갔다 얘기는 사무엘이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윗도 그리로 도망갔어. 사울에게 창박혀가지고 죽어야 되는데 그거 도망갔어. 이것도 다윗도 영적인 의미에서 죽은 놈이 그거 간 거예요. 그럼 죽은 놈들이 살아가는 죽은 놈들이란다. 이거 미안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버림을 당했잖아. 버린 자들이 모여진 곳이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니까.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그 어떤 사람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것 같으면 전부 뭐하냐? 원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하나님은 뭐하더라? 찬송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되는 거예요. 충만한 곳이.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여러분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왜 개인에게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진짜 라마나요세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에 품고 살 것 같으면은 여러분도 라마나요시 돼야 돼. 여기가 이게 여기가 여기에서 이루어져야 돼. 라마나요시 이루어졌을 때에 여러분 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들이 여기에 자리 잡지를 못한다니까. 왼수 같은 인간이 눈에 봐도 막 옛날 같으면 죽이고 싶은데 창을 찔러 죽이고 싶은데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미움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감사와 이런 것들이 보여진다니까. 내 형제로 보여진다니까. 그러니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라마야로 속에 우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 안에 온다 그러잖아. 너희 안에 온다 그러잖아. 그럼 예수님께서 처소를 예비한 것은 뭐냐?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거할 처소를 여기다 만든 거예요. 여기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가 되냐? 빈 땅이에요. 빈 땅. 빈 땅에 뭐를 몰고 왔냐?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땅에 몰고 온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마치 가나안 땅과 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에 가면은 뭐가 되느냐? 우리의 옛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나안 직접속이 있듯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왔는데 여기가 우리 안에 이 두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식을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을 좋아하는 법이 있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법이 두 법이 싸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걸 우리는 뭐 해야 돼? 정복전쟁을 해야 돼. 정복전쟁을 해야 돼. 정복전쟁을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몰고 온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되느냐? 싸우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옛사람과 새사람이 싸우는 일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싸우는 일들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의 원수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것이고 내가 은혜 받지 못할 것 같으면 원수들이 창고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진짜 라마나요 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장악을 할 때에 내가 예수 안에서 또 다른 라마나요시 돼가지고서 내 형제들을 이해하고 살리는 일을 한다니까. 찬송하는 일을 한다니까. 이제 오늘 이후로 여러분들이 새로운 용어가 하나 생길 거예요. 라마나요십니까? 이렇게 물으시라고. 라마나요십은 뭐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옛사람이 알고 새사람이 사는 곳이 라마나요시예요. 아멘? 따라합시다. 라마나요시는 새사람이 사는 곳이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이리 오면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옛사람도 여기 들어와가지고 뭐 하느냐? 찬송하게 돼 있어. 옛사람도 찬송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러 갔어. 사울의 군사들 죽이러 갔어.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을 다윗을 보는 순간 죽음은 사라져버리고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뭐가 되느냐? 다윗을 죽일 대상이 아니고 같이 찬송하고 춤추는 대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춤추는 대상이. 이러한 요 신비의 세계, 이렇게 한 세상의 그 가치로서 세상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이런 것들이
음모라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자리 잡지 못하는 이러한 이 세계를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예수가 바로 뭐 하느냐?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없는 그 라마 나욧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예수를 품고 사는 사람도 자연적으로 뭐가 되느냐?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품고 살지 않고 이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라마 나욧이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보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여전히 우리는 가난한 질적하게 여기서 창고를 해가지고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그놈이 누구를 죽이느냐? 나를 죽여요. 나를. 여러분들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으면 상대를 죽이는 게 아니고 나를 죽인다니까. 나를. 내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품고 있어서 행복한 사람 없어요. 여러분들 미운 사람 있으면 잠이 와요 안 와요? 밥맛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미운 사람 때문에 지금 누가 손해보고 있어요? 잠도 못 자, 밥도 제대로 못 처먹어. 누구 때문에? 미운 사람 때문에. 그렇게 품고 살아야 돼요? 그럼 그 미운 사람을 내 힘으로 이겨내요? 없앨 수 있어요? 안 되지요? 그럼 그 미운 사람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은혜지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맞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을 것 같으면은 미운 사람이 갑자기 좋아 보인다니까? 이상하게 라마 나요새만 가면 사람들이 돌변해가지고서 찬송하더라니까. 이런 경계를 딱 정해보자고. 이게 지금 사울의 군대들이 기부하여서 이리를 가고 있어. 군대가 딱 데리고 왔는데 이상하게 그 라마 나요시라는 그 도랑 하나 딱 건너고 나니까 가가지고 전부 다 헬레 해가지고서 가리고 뭐고 다 버리고 막 찬송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가만히 볼 거 아니에요. 쟤네들 무기 가져와가지고 누굴 잡으러 왔다가 전부 다 헬레 했네. 그럼 이 얘네들이 하는 이것이 지금 누가 한 일이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그들을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라니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 모든 성경 이야기는 예수 이야기고 그 예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내 이야기가 안 되면 성경 보지 마세요. 그거 볼 필요 없어. 남의 이야기고 말로 봐. 예수님이 여러분의 예수예요? 나의 예수가 맞습니까? 맞아요. 그럼 나의 예수가 되기 때문에 이 성경은 예수 이야기인데 그럼 이 성경인 예수님 이야기일 것 같으면 그 예수가 나의 예수일 것 같으면 이 성경 이야기가 나의 예수, 나의 이야기 돼버리지. 아멘? 여러분 보세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될 것 같으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법의 사람이 사라지고 법체계가 사라지고 은혜 체계가 되자. 은혜 아래는 원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은혜 아래는 원수가 없어. 요런 모습으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를 만들어준 것이 오순절 성령의 임함으로 세워진 초대교회. 초대교회가 일어나니까 뭐가 돼요? 사람과 사람의 외모로 차별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무리들이 하나 생겨났는데 이들이 전부 뭐냐?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 집단 생활을 하는데 거기서 뭐 하느냐? 네 것 내 것 없고 너 나가 뭐냐? 예수 안에서 뭐가 됐다? 우리가 돼가지고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유무상통이 되는 거예요. 유무상통이. 그럼 그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구약식으로 쫙 땡겨서 오늘 사무엘식을 할 것 같으면 뭐가 되느냐? 라마 나욧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집단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고서 그들 심령 속에 각자 심령 속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여기가 뭐가 돼버려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고 나도 하나님 나라고 우리 다 하나님 나라예요. 옆에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듣기 좋죠? 기분 좋죠? 그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누구다? 그럼 이러면 고민이 된다. 진짜 당신이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요? 왕으로 모시고 살아요? 그럴 때는 이거 여러분들이 만약 예를 들어서
다 성령의 충만을 입고 나가지고서 하나님 나라가 형성된 사람들이 만약에 울산 목양교회에 모일 것 같으면 여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겠지요. 맞습니까?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교회라고, 내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뭐라 그래요? 지체라 그래요. 우리 몸에 지체가 수만 가지가 있듯이 하나님의 나라 속에 지체와 지체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 지체와 지체가 모여도 하나님 나라가 모이고 하나님 나라가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객체인 하나님 나라가 모이면 또 주체인 하나님 나라가 돼버리고. 맞습니까? 하나도 하나님 나라고, 둘이 모여도 하나님 나라고, 좌우지간 열 명이 모여도 하나님 나라야. 또 떨어져도 하나님 나라고. 아멘? 그럼 그 하나님 나라가 모여진 그 세계에서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들이 거기에서 거기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지요. 그런 세계를 이끌어가지고 뭐냐, 샬롬이라고 그러게, 그게 뭐냐, 평강의 도시라고, 그걸 예루살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래서 신약이 저 요한계시록 볼 것 같으면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갔는데 12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는데 그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그 하늘 예루살렘을 일컬어서 예수님의 신부라 그러는 거예요. 신부. 맞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각자 보석이야. 하나님은 보석 한 개 가지고 짓지를 않아. 12가지 보석이, 12가지 보석. 그 12가지 보석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지었어. 그 하나님의 집이 이 세상에 있는 집이에요? 세상 밖에 있는 집이에요? 세상 밖에 있는 집. 그러니까 높은 라마라는 높은 곳에 나요시라는 거주지를 만들어도 그게 라마, 나요시, 저 위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 위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지금 누구 속에 집어넣어줬어요? 우리들 속에 집어넣어줬잖아. 지금 이 말씀 드리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 나라 맞아요? 진짜로? 여기 하나님 나라니까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법으로 산다? 은혜로 산다? 은혜로 살자. 은혜 안에는 원수가 있다 없다?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을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를 같으면 누구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없어야 되죠.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은혜가 임할 것 같으면 창 들고 왔다 갔다 창을 버리고 같이 춤추고 찬송하고 살아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것이고, 그런 사람이 모인 곳이 하나님 나라고, 그것을 지금 이 시당이 뭐냐? 교회라 그러는 게 교회. 맞습니까? 자, 사울의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라마라요시잖아요.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지요. 광야에 가니까 거기가 광야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잖아.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 진을 치고 있잖아. 거기가 하나님 나라라니까. 하나님 나라 맞습니까? 그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광야 교회, 그걸 광야 교회라고 그러잖아. 광야 교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뭐를 하느냐,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곧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르심을 입어서 이 교회에서 장차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거. 아멘? 그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이라는 그 바로왕이 사울과 같은 놈이야. 사울과 같은 놈. 그 바로왕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왔느냐? 광야로 나왔어. 그 광야로 나왔을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이들이 유월절 어린 양에 피발라가지고서 어떻게 됐어요? 다 뭐 했어요? 죽음의 재앙에서 뭐 했어요? 살아났죠. 그러면 얘들이 뭐 같냐? 옛사람이 아니고 새사람으로 나온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윗이 창에 찔려가 죽었었는데 실제 죽은 건 아니고 영적 의미에서 죽은 것인데 그 다윗이 도망간 곳이 어디다? 라마나이시듯이.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광야 교회가 구름기둥 불기둥 있는 그 교회가 뭐가 되냐? 라마나이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 애굽식 사고방식, 법으로 사는 자들은 전부 찍으라는 거예요. 도태시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것 같으면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우리 안에 법의 사람들 찍으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 죽이는 일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은 사람이 첫째가 뭐 하느냐? 눈동자가 풀리고, 몸에 힘이 들어간 것들이 풀리고. 아니, 생각을 해봐요. 가가지고서 군사를 지금 다윗을 잡으러 갈 때는 이렇게 소대가 갈 때 어떻게 가겠어요? 아주 군대 그 겁을 주기 위해서 아주 정렬하면서 제식 훈련을 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카트 가서 척척척 하면서 창을 들고서 막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강을 하나 건너고 나니까 흐물흐물 해가지고서 창도 못 쓰고 흐물흐물 하면서 그러면 서로 쳐다보면서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지, 이게. 아이고, 주여.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각자 여러분들이 저 제시훈련을 하면서 이 울산 목욕의 문을 들었을 때까지는 제시훈련을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여기 들어와가지고서 보니까 제시훈련이고 나버리고 다 배워가지고 헬렐레 해가지고서 서로 말해서 유무상통화 이럴 것 같으면 이거 하나님 나라 되는 것이지. 맞습니까? 따라합시다. 라마 나요시 모이면 하나님 나라가 된다. 아멘? 예수가 라마나요시고 우리가 예수를 품은 자가 라마나요시 되어야 돼. 그럼 라마나요시는 뭐라 그랬어요? 높은 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높은 곳에 거주하는. 그럼 우리가 성령 올 것 같으면 우리의 모든 가치관들이 어디로 향하는 거예요? 하늘 나라, 하늘 나라가 아니라 그때 천국에 오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들, 율법 아래서는 천국을 소망하는 게 없어요. 율법 아래서는 천국이 없다니까. 은혜가 와야 위에 하늘 나라를 몰고 와. 그럼 하나님 나라가 몰고 오니까 거기를 자꾸 소망하게 돼 있어. 아멘? 그럼 거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땅의 가치를 산다 안 산다? 땅의 가치를 안 살게. 땅의 가치를 안 사니까 원수가 없는 것이죠. 미움이 없는 것이죠.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라마나요시 될 것 같으면 여기가 심령성전이 예수님이 몰고 온 하나님 나라에서 심령성전이 될 것 같으면 성전이 하나님 집이니까 그럼 심령성전은 라마나요와 같이 높은 곳에 있는 그 거주지로서 여러분들이 천국이 왔을 것 같으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천국 백성으로 살아야 되죠. 그럼 천국 백성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이런 걸 품고 산다 하면 그런 거 없다. 그거 없어야 되죠.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누구 미워하고 시기할 것 같으면 라마나요시 아니고 기부한 사람이네요. 보세요. 다윗 사울이 있던 왕궁에는 악신이 들려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일만 해.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이런 짓만 해. 근데 다윗이 도망간 그 동네는 라마 나요스 시기, 미움, 질투, 사람 죽이는 거 하나도 없어. 다 너, 나가 하나가 돼가지고서 우리 아이가 회사가 이래가지고 서로서로 희노애락을 즐기고 있어. 거기서 같이 하는 찬송하고 즐기고 있어. 여러분들의 심령이 사울의 왕궁일 것 같으면 이 속에 뭐가 있다? 피 튀기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원수가 있는 거예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들이 여기 참고를 해. 그럼 여러분들이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지옥으로. 여러분들 보세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이건 제 간증이에요. 제가 율법 아래 특심할 때에 제 얼굴이 굉장히 검었어. 얼굴이 검었다고. 검둥이가 아니고 이 안에 내 안에 밝은 기운이 없어. 그러니까 얼굴이 뭐가 되느냐. 검은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요. 내가 거울 앞에 설 것 같으면은 임상이 험상궂어 가지고서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 거울 앞에 설 것 같으면 소도둑놈 같다고 내가 내 입으로 얘기를 했다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 안에서 따뜻함이 나가요. 차가움이 나가요. 차가움이 나갈 수밖에 없죠. 차가움이 나가지죠. 차가움이 나가면은 내가 여기 무관지옥이 무관지옥이요.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여기가 평안할 리가 없지. 내가 그냥 무관지 내가 지옥이 되면 여기가 얼굴이 뭐가 된다? 빛이 난다, 어둠이 나온다. 어둠이 나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얼굴이 어두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잘 보시라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여러분들 얼굴 모습이 내가 되게 얼굴이 어두웠는데 어두운 얼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뭐가 되느냐? 이 어둠이 사라져버려. 빛이 와. 그럼 빛이 들면 이 얼굴에 인상이 바뀌게 돼 있어. 인상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받을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어두운 기운을 제거시켜버린다니까. 그런데 사울의 궁정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냐 어둠의 기운에 사로잡혀 있을 거니까 누구를 죽이지 못해가 안달을 내는 곳이라. 그런데 이들이 다 죽이는 야차들인데 사울을 다윗을 잡으러 왔던 야차들이잖아요. 그런데 라마나요시라는 그 동네 들어가면 뭐하냐 어떻게 돼버리냐. 죽임의 기운이 어둠의 기운은 싹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서를 덮치니까 그냥 얼굴이 빛이 나가지고 서로서로 뭐 하냐 찬송하는 거예요. 그 서로 물을 거 우리 여기 왜 왔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럼 이 군사들이 다시 돌아갔어. 그럼 돌아간 군사들이 어디를 그리워하겠어요? 그럼 그들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상상으로
그 맛을 아는 사람은 오지. 그래서 오지 말래도 온다니까. 맛을 아는 사람은. 우리 울산목양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맛을 아는 사람은 오지 말래도 와. 꼬셔가지고 데려올 필요가 없고 맛본 사람은 온다니까. 심지어 구미에서 오신 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맛을 보니까 오지. 뭐 말로 왔겠어요. 난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왜 그러냐. 맛본 사람은 가는 거. 여러분 맛집 찾아가듯이 똑같은 거예요. 성경은 그걸 얘기를 안 했을 뿐이지. 그러면 삼계소대가 전부 가가지고서 뭐 했어요? 가나 은혜 속에 취해가지고 왔잖아요. 그럼 여기는 그 사울의 왕궁은 전부 죽이지 못해가지고 아비규환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살 맛이 나겠어요? 저쪽으로 도망가고 싶겠어요? 아마 탈령하고 많이 간 것 같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가지고서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 1차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 예수님이 나와 연관이 돼야 돼. 그럼 그 예수가 내 안에 왔을 때 그럼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 여기 마찬가지로 라마나 효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야지. 이렇게 또 생각하세요. 사무엘이 은퇴하고 나가지고서 선지학교 세워가지고 선지자들 양성했다 그러죠. 예수님께서 이 역사 속에 은퇴하고 나가지고 성령으로 오셔가지고 누구를 양성하느냐? 선지자들 양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이 안에서 죄와 싸우는 자들이에요. 죄와 싸우는 자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우리를 선지자로 싸우는 거예요. 선지자로 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신자들은 다 뭐 하느냐? 선지자적 역할을 해야 되고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돼. 예수님의 삼직을 성도도 똑같이 해야 된다니까. 똑같이. 선지자 지금 뭐 한다? 죄와 싸우는 일을 해야 돼. 죄와 싸우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서 우리를 뭐 한다 그래요? 완전 뭐 한다 그래요? 발가벗기는 거예요. 사울이 거기 들어가서 뭐 했어요? 라마나에서 가서 뭐 했어요? 완전히 벌거벗는 거예요. 왕의 지고 뭐 나버리고 다 벗어버리는 거예요. 다 벗어버려. 자기라는 존재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 동네가 그런 동네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올 것 같으면은 우리가 그런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 같으면은 심령골수를 찔러 쪼갤 것 같으면은 우리를 발가벗긴다니까. 발가벗겨. 그 일을 한다니까. 그럼 선지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뭐냐? 제사장 역할 또 해야 돼. 제사장 역할 또. 그럼 저 제사장 역할은 뭐하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는 일들 하잖아요. 화목. 그 중심에 예수를 두고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고 될 것 같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 같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뭐하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 이게 제사장 노릇 하는 거. 제사장 제. 그 다음에 왕직은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나를 다스려야 돼. 여러분의 나라, 여러분의 이 마음 속에 나라가 하나 있어요. 가나안 칠족속이라는 이 족속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이놈들을 통치하지 않을 것 같으면 결국 여러분들을 그놈한테 잡혀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울로로 살았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삼직을 우리 안에서 행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직을 하고 제사장직을 하고 왕직을 하고. 선지자직은 뭐 하는 것이다? 죄와 싸우는 자고. 제사장직은 뭐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성도를 섬기는 것이고 왕직은 뭐 하는 것이고 이 왕직을 하라 그러니까 자 다른 사람을 다스리려고 그래. 지를 다스리라고. 따라합시다. 나를 다스리자. 남을 다스리는 건 주께서 하시는 일이고 너나 잘하세요. 남 보지 말고. 아멘. 내가 나를 다스려야 돼.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것 같으면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됐을 때 고로한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네 사람이 모이든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법이 사라진 곳에 법이 없는 그곳에 하나님 은혜만 참고를 할 것 같으면 우리가 모두가 되느냐. 너 나가 우리가 돼가지고서 원팀을 이루어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맛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라마 나요식 나마라 말도 잘 안 돼. 응? 지금 우리는 보세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성령 오순절 성령을 보여줘가지고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 성령님한 그 교회가 라마 나요식과 같은 그런 교회를 딱 보여줬잖아. 샘플로 보여줬잖아. 그런데 이것이 또 뭐가냐? 범죄가 되는 거야. 거기에서 유대 저 히브리파 헬라파 막 서로 싸움하고 이렇게 하니까 라마 나요식 사라져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다 흩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천지 사방이 흩어져 버렸어. 초대교회 있다 없다. 지금 초대교회 같은데 없어. 근데 우리 자꾸 초대교회 돌아가자 그러는데 물론 심정적으로는 이해해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려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때 그 초대교회를 형성한 사람들이 집단 체면인 거예요. 각자 성령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각자 각자 성령 은혜 받은 사람은 있잖아요. 예수를 마음의 통치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모였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각자 각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을 것 같으면 그러한 사람들이 모이실 것 같으면 거기에 뭐가 되냐? 라마나윗이 되는 거예요. 아멘? 거기 세 사람이 모여도 그렇고 열 사람이 모여도 그렇고 이것이 모여서 물산 모형교를 세울 것 같으면 여기가 뭐가 되느냐? 라마나요스들이 모인 뭐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라마나요스를 어디 특정한 장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정광학 목사는 광화문 집회가 라마나요스래요. 그 광화문 집회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어요? 세상 나라에 관심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세상 나라에 관심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어요? 그럼 거기가 라마나요시겠어요? 사울의 궁전이지. 죽이지 못해 난리났잖아. 문재인 죽여라 이렇게 좌파 죽이려 하잖아. 전부 거기에 지금 비분관계가 있나 모인 사람들이 거기 무슨 라마나요시, 거기 무슨 하나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자꾸 그렇게 아전 예수를 써먹는 거예요. 써먹는 거 사람이 속아버려. 대부분이 그래. 어떤 기도원이 라마나요시다. 그래가지고 뭐 하냐? 이거는 우리로 보고 만들어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 쪽에서 의사에서 이런 교회 만듭시다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신다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서 예수를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 같으면 그런 사람이 모이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만들고자 하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주의 성령께서 그 라마나요과 같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 집단을 만들어 간다니까. 아멘? 그러다가 은혜 떨어질 것 같으면 사울의 군사들이 다시 왕궁으로 돌아갔을 때는 라마나 이렇게 살았겠어요? 그거 가서 그 법으로 또 살았겠어요? 사울의 군졸이 내가 또 열두시가 차려가지고 원수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살았겠죠? 그러면 한번 맛본 사람들은 거기 모두 있을 거예요. 아마 탈령했을 거예요. 야간에 탈령해가지고서 라마나 요새를 갔을 것 같아요. 왜? 맛본 사람은 그리 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서 그 은혜로서 사람을 사귈 때에 상대방이 두려워해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뭐 어떻게 어떤 예수를 믿길래 사람이 저렇게 달라졌지? 왜 저렇지? 이렇게 했을 때 선한 영향력이 되어버려. 선한 영향력이. 예?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하려고 해서 그냥 은혜로 대할 때에 저 사람이 법을 가지고 왔다가도 법을 행사하겠어요? 못하겠어요? 그럼 여러분을 만나면 그 사람이 흐물흐물해 해가지고서 같이 라마나요같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악을 선으로 이기라는 얘기가 그거예요. 원수가 아무리 여러분들 창들고 와서 찔러 왔을 때 여러분들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 사람을 응대를 하고 대할 때에 상대방이 뭐가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왔던 그 무기를 버려버리고 그 사람에게 동화된다니까.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에는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친 거예요. 선한 영향력. 이것들을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나중에 후대에 또 I can do it 해가지고 만들어내니까 이게 문제가 돼. 이게 종교가 돼버려. 주의 은혜로 그런 사람이 모임 갔을 것에 서로 이걸 뭐 하느냐? 뭐를 훈련시키고 만드는 것이 아니고 각자 받은 은혜로 뭐 하느냐? 섬기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교회로 왔을 때에 각자 받은 은혜를 서로 토해낼 때에 그건 억지가 아니에요. 쉬워. 그렇게 토해져가지고서 이게 은혜 공동체를 세워질 때 여기가 또 뭐가 되느냐? 라마나요과 같은 그런 곳이 되겠지요. 아멘? 그럼 1차적으로 누가 라마나요시 돼야 된다? 내가. 아멘? 이제 옆 사람 보고 그러세요. 당신이 라마나요시입니다. 이 기분 안 좋아요? 그렇게 기분 나빠요? 내가 라마나요시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사람들이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고 악을 선으로 이기셔야 돼. 아멘? 법을 은혜로 이기셔야 돼. 법을 들고 나온 데서 같이 법을 들고 나오면 안 되고 법을 들고 온 사람이 여러분들이 은혜 아래서 그 법을 다 내려놓고 같이 아이고 어쩌면 그렇게 은혜를 입고서 저렇게 사람이 미움도 없고 그리 삽니까 해서 자기 안에 있는 칼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영향을 여러분들 끼쳐야 돼요. 그게 그거 하는 건 만들어내라는 얘기 아니고 내게 선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선이 유출이 되면은 상대의 어둠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빛이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 모두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서 여기가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이 거처가 되어가지고서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임해가지고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수가 살아서 잘 살지 못하는 것, 그 어떤 사람이 왔다 할지라도 이곳에서 흐물흐물해져가지고서 같이 은혜를 교제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그 심령이 됐을 때에 여러분이 가정도 라마나유시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교회도 라마나유시 되는 것이고 여러분 구역도 라마나유시 되는 것이고. 아멘? 라마나유 만듭시다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안에 내가 살면 라마나유시도 살 수 있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아멘? 부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그 일에 열심히 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셔서 하나님 이 마음속에 법이 사라지고 은혜가 왕노릇하게 해주세요 했을 때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무장해제를 당하고 나가지고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일어난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라마 나요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면은 여기가 라마나요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라마나요스는 세상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버림당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것이라는 걸 알았사오니 내 자신이 먼저 세상의 가치로부터 버리짐을 당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서 이곳이 높은 거주지로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